또다시 분봉이 났습니다. 네, 점점 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데요. 지난 목요일 저녁, 금요일 날 새벽에 이 커다란 미류나무가 폭우 강풍에 쓰러지면서 이 주변에 벌통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났죠? 그러면서 벌들도 많이 죽고 또 이렇게 어제도 분봉이 하나 났는데 오늘도 분봉이 났습니다. 사다리도 다 부러져서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이제 200여방 쏘였던 흔적은 조금 제거가 된 것 같은데요. 봄부터 꿀벌 실종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입었던 거 많이 살려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우리 꿀벌들 열심히 더 살려볼게요.